18층. 그래도 이제 뭐 바쁘다. 빨라. 7번째. 7, 3, 21, 25층, 21층. 제가 한 번 오를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어쩔 뻔 올랐는데도, 그냥 힘들지 않네요. 숨은 조금 타지만. 이 산다는 것은 운동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 아홉 번째. 잘 올라와 있다. 아홉 번째. 27층. 이제 땀이 나서 옷을 조금 벗고 있어.
매우 매번 여섯 번째. 27점. 와, 땀난다. 와, 10번째. 30점의 효과. 10번째. 오. 자, 오늘로서 계단 운동 3주 21일 차 완성했습니다. 야! 네. 특별한 일 있을 때는 계단 운동을 못하고 걷기로 대체했습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다음 운동을 했습니다. 계단만 있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싶네요. 일단 밤과 아침과 운동 어느 때 하는 게 좋냐고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시간 있어 아침에 하는 사람도 계시고 또 밤에 시간 있어 밤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아침이 좋다 밤이 좋다 이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근육을 키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잘 챙기지 못했어요. 운동하고 나면은 조금 배가 허전한 것 같아서 막 먹었는데 일단 근육 운동,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난 다음에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억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은 헬스장 같은 데도 잘 못 가니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어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활 주변에서 틈틈이 생활 주변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는 대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곳은 그렇고 또 계단 또 오르면 좋겠죠.
산장이 너무 조용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너무 차 빨리 달리는 거 아니고.